달걀부대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 길 33 원흥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이 먼노 소개해드립니다. 먼노가 여러분 이번에 꽃날의 다육에 먼노와 파랑새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됐는데 세상에 먼노가 너무너무 예쁜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먼노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노는 가격은 여러분 6,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먼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너무 잘생겼죠? 제가 먼노 이제 그 분갈이하는 영상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소개를 그 했던 그 먼노들 그 다음에 이제 물든 모습들을 찾아보는데 역시 먼노구나 하는 생각 그래갖고 먼노를 더 많이 키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막 너무너무 들었어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먼노는 두말하면 잔소리. 요 먼노 이번에 꽃날의 다육에서 요 녀석들 지금 입장이 통통하고 애들 산마사에 이렇게 좀 무거운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먼노 여러분들 요 정도 키우려고 하면 먼노가 애기는 아니겠죠. 요 먼노 가격은 6,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부댁처럼 여러분도 먼노 서너 개씩 한번 키워서 보시면 그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서 키웠냐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요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색감들이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먼노는 여러분 6,000원인데 요 포트는 외직견 9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먼노가 이렇게 예쁜 녀석이 왔습니다. 사실은 오렌지 먼노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색이 잘 들면 예쁘면 묵으면 오렌지지 그게 무슨 뭐 품종이 따로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는 그냥 먼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샴페인 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세상에 꽃날의 다육에 역대급이 어떻게 2,000원 다육이가 올 수가 있어? 대박이죠? 네 샴페인이 2,000원이래. 근데 너무 잘생겼어. 어떡해. 자, 샴페인이 요즘에 참 예뻐요. 요즘에 예쁜데 어머 요에서 애기 샴페인인데 자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종잣포트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각도 예쁘고 분도 잘 발려져 있고 모양새도 이렇게 통통하니 예쁘죠. 요 샴페인 2,000원 진짜 여러분 샴페인이 2,000원이래요 저는 그래도 샴페인 제가 시작할 때는 샴페인이 국민다육이보다는 가격이 1,000원 정도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자 이렇게 예쁜 샴페인이 여러분 2,000원이라고 해요. 요거는 5개 사야 되겠네요. 5개 샴페인 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르쉘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잣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야 진짜 이 마르쉘도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는 요 포트에 들어가 있는 마르쉘이 가격 이거 4,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보통은 요 정도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막 6,000원 7,000원 막 8,000원 처음 마르쉘 소개할 때는 진짜 여러분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 4,000원으로 정말 부담이 덜한 가격,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르쉘 같은 경우엔 가을 되면 진짜 요 라인 생장점 주변의 색감이 얼마나 예쁘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마르쉘 볼 때마다 진짜 저랑 친한 유튜버님 생각나요. 그분이 옥상에서 이거 다육이 판매하는데 이 마르쉘을 안 판다는 거예요. 진짜 예뻤거든요. 정말 예뻤어요. 그 정도로 예쁜 거 진짜 장담합니다. 마르쉘 가격도 너무 좋죠. 4,000원 5.5 종자포트의 마르쉘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화분은 직경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샴페인 제가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샴페인이 예쁜 계절이 지금인가 봐요. 샴페인이 농장에서 출하가 많이 되고 또 모양새도 예쁘더라고요. 직경 10cm 포트에 요 샴페인 가격도 너무 좋아요. 6,000원이에요. 먼저 보여드린 2,000원 샴페인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그 녀석은 사이즈로 치면 한 5, 6cm 정도 되고 요 샴페인은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샴페인 되겠습니다. 요 화이트 샴페인 가격은 6,000원. 살짝 라인을 타고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요즘에도 여러분 아침 저녁 기온차가 10도나 나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 새벽 최저 기온이 21도로 10도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살짝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습니다. 샴페인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탄 쌍두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레드탄이 지금 꽃나래다 여기 요 레드탄 물을 못 먹어서 이렇지. 저는 키핑장에 가져가고 얘 어떻게 할게요? 저면 간수했어요. 저면 간수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깨를 홀딱 빌게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실뿌리가 살짝 있잖아요. 이렇게 베겨가지고 얘를 이렇게 놔둬서 말려요. 그러면은 물은 먹었는데 화분의 그 물마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도 아프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방법은 이 분갈이가 끝난 다육이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요 레드탄을 물은 먹여야 되겠고, 가을쯤에 분갈이를,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분갈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 얘 그래도 조금 물을 좀 먹일까라고 하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밑바닥에, 흙바닥에 내려놓고, 흙에서 올라오는 그 습이라도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안 되겠다, 좀 불안하다 하는 애들은, 뭐, 저면 관수해서 이렇게 뽑아갖고 조금 말렸다가 다시 또 심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 얘네들을 막 흙에서 뽑았다가 다시 넣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육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요 레드탄은 직경 8cm 포대 심겨져 있고요. 얼굴은 쌍두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가격 3만원입니다. 세상에, 제가 이거 꽃나래다육에서 10만원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을 판매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 직경 8cm 포트, 얘가 외직경 9cm 포트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8cm로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이 돌아왔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 어머, 근데 이 돌기금의 요 녀석의 금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저렇게. 세상에, 너무 잘 들었다. 요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가격은 3만원. 제가 항상 꽃나래다육이 오면서, 오늘은 나 어떤 다육이 사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왔을까? 되게 이제 궁금하게 이제 제가 도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진짜 딱 사고 싶은 다육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애기는 제 계획에 없었던 애기인데, 요거 키우고 싶다.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직경 9cm 포트에 심겨져 있고, 요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은 가격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꽃나래다육의 파랑새 칭찬합니다. 파랑새 군생 가격 10,000원이고요. 파랑새 얼굴 하나는 가격 5,000원. 파랑새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강추드리는 게, 제가 군생을요 올 봄에 들여다가 키웠는데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파랑새도 외도도 예뻐요. 외도도 예쁘지만 군생도 꼭 도전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얼굴 하나가 큰 파랑새 하나 얼마나 잘생겼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아, 내가 그때 군생 데리기 잘했다라는 생각,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드실 겁니다. 너무 예쁘죠? 요 파랑새 군생은 가격 10,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얼굴이 보통 큰거 3개 이상으로 여러분께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포트 하나를 채워서 애기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3개가 이렇게 골고루 예쁜 얼굴로 크고 있는 애기도 있고요.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오늘은 파랑새 군생 다시 도전. 제가 지난번에 키핑장에 갔을 때 봄에 들였던 파랑새 군생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군생 들이기 잘했구나. 그 당시 그 군생이 얼마였게요? 그 당시 그 군생이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 제가 국내에서 재배한, 국내 재배 농가가 재배한 요 파랑새 군생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정말 경쟁력 있는 거거든요. 요 파랑새 군생 3도 이상으로 여러분 10,000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리야, 새까매 완전 새까매들이 왔어요. 너무 예뻐. 2도 이상 들어가 있는데, 3도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 다육의 이름은 매직 쪼꼬입니다. 매직 쪼꼬. 까망다육의 선두주자 매직 쪼꼬입니다. 와, 막 뭘, 나뭐 뽑아서 봐야 돼? 너무 뻑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까망다육이들이, 얘네들이 막 슬쩍슬쩍 막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왜 슬쩍슬쩍 예뻐지냐? 대놓고 예뻐져야지. 와, 나오지도 않아. 야야야야. 잠깐만.
자, 망가뜨리면 제가 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뽑을 때 진짜 너무 조심합니다. 자, 애기야 한번 나와볼래? 오, 뽑았답니다. 요 매직 조건은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인데 제가 지금 뽑은 녀석은 이렇게 얼핏 보면은 두 개잖아요. 밑에 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2두 이상으로 가는데 안 보이는 애기가 있는 3두가 있는 아가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 매직 조건은 구매하시면 꽃나래다요 사장님께서 아마 얼굴 3개짜리로 먼저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얼굴 2개짜리는요. 여기 보면은 같은 화분에 영양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훨씬 커요. 사이즈가. 오, 진짜 고민된다. 너무 예쁘죠? 요 녀석들 가을에 물들어갖고 이 젤리가 제일 먼저 그 젤리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다육이가 까망다육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까망다육이 하는 거랍니다.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요. 2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요 까망다육이 매직 조건은 가격 18,000원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다부대그 큰 거 2개 아니면 3개. 어우, 어떻게 안 보여드려야 되겠다. 4개짜리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요 매직 조건은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분홍 립스틱은 6,000원입니다. 자, 이 꽃나래 다육이 분홍 립스틱 이 가격을 따라올 사람이 없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해도 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7.5 풀분에 신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야 얘가 뭐가 예뻐 이러실 수 있어. 근데 예뻐요. 예쁘니까 요거는 가격 경쟁력에서 꽃나래 다육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제가 분홍 립스틱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렸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물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자, 어머,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이거는 물 줘야 되겠네.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져가면 저면 건수하세요. 저면 건수하면 얘네들이 얼굴이요 몇 배를 불어나냐면, 진짜 제 거 키핑장의 다육이 분홍 립스틱은요, 지금 얘 얼굴에 두 배 반? 진짜 두 배 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저 저면 건수 했거든요. 저면 건수 해가지고 제가 요것도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뽑아요. 뽑아갖고 그대로 그냥 화분을 다시 말려요. 그래갖고 애기 얼굴이 지금 거의 뭐 두 배 반 정도로 커졌어요. 뻥이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커졌어요. 얘네들의 입장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요 입장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가고 성장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커질지. 저 요거 제가 지금 요 분홍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얘가 예쁘다. 농장 사장님들이 얘 예쁘다고 했어 라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얘가 예쁘게 물든 거 봤거든요. 와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7.5 풀분에 요 분홍 립스틱 지금은 진짜 찌글찌글 못생겼죠 여러분. 아,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리고 싶다.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거 조명 건수 해갖고 빵뜨기 시킨 거 있거든요. 둘 다 지금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애기 키우는 애가 있어. 저 오늘 분홍 립스틱은 두 개 다시 사가지고 요 녀석 요 진짜 딱 요 녀석 사가게요. 그래서 제가 저면 건수하고 그 다음에 얘 물 관리하는 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분홍 립스틱은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자, 요런 품종의 다육이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요번에 꽃나래 다육이의 신입 대품 멋진 다육이요. 뭐야, 미국 마리아가 여러분 7만원과 12만원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7만원하고 12만원하고 뭐가 다른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다른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 얼굴 5개, 여기 4개. 얘는 얼마야? 이거는 궁금하다. 이거 설마 이것도 7만원. 저 같으면 저는 7만원 미국 마리아 콜. 자, 요거 이 미국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미국 마리아 보세요. 느낌 자체는 립스틱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으면서 색감은 립스틱이 아닌 에보니 색감 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말이 안 돼. 왜 엉뚱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건 제 느낌이 저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두가 여러분 3두가 지금 7만원 직경이 얘가 16cm 거의 뭐 18cm에 이르는 그 화분 사이즈거든요. 저는 오늘 요거 하나 품어서 키우겠습니다. 가을 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물론 가을 됐을 때 국민 다육이들 정말 예뻐지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 여러분 창다육이
창달기에 다시 이제 눈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머, 15만 원 더 큰 아가도 있네. 자, 미국 말이야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요. 요번 시간 그래서 요 화분 하나에 키우면서 3개, 4개 군생 창다육이, 군생을 키울 수 있는 다육이 미국 마리아 소개해드리는데 세상에 가성비 최고 너무 좋아요. 자, 얘는 7만 원, 미국 마리아 얼굴 더 많아 12만 원, 얼굴이 더 많은 거야. 더 큰 거야. 어머, 가격대가 더 다르네. 13, 어머 얘도 괜찮다. 14만 원 미국 마리아 얼굴밥이 이렇게 많아. 어떡해. 큰 화분에다가 푹 심어주고 싶다. 진짜로. 미국 마리아 요거 14만 원, 얘도 14만 원, 15만 원은 더 많아요. 이렇게 완전 대박. 어머, 이게 작품이다 진짜. 그리고 20만 원은 또 달라. 뭐야, 무겁기도 해. 어머, 너무 무거워.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미국 마리아 20만 원. 어머, 오늘 제가 꽃나래 다육에서 미국 마리아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려요. 저는 7만 원, 12만 원, 14만 원과 15만 원 미국 마리아 군생 소개해드리는데, 이거 이쁘다. 이거 진짜 예쁘네. 정말 탐난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저 가벼운 마니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미국 마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 4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4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역시 명품 다육이 중에 하나죠. 저는 아메스트로를 닮아서 요 녀석 너무 좋아했고요. 소품부터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키핑장에서는 동일 품종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제가 그냥 작은 아가를 키워가지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지금 두세 개 정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붉은색 계열로 물이 들어주는 다육주를 중에서도 아메스트로와 같이 건강미가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직경 14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 건강미 넘치는 요 다육이 가격은 4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꽃나래 다육의 그 진짜 히트 다육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엘코온 철화 금, 엘코온 금 둘 다 10만 원인데,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냥 엘코온 금? 아니면 엘코온 금 철화? 오,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 엘코온 금 철화가 요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 요게 10만 원에, 요렇게 예쁘게 엮여져 있는 게 10만 원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진짜 고민되는 데만데. 제가 엘코온 금이 없어요. 엘코온 금이 없는데, 너무 예쁘죠? 금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어줍지 않게 그렇게 들어간 금이 아니라 복륜으로, 상공에서 봤을 때 복륜으로 너무너무 잘 들어갔고요. 녹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예쁘기도 하거니와 건강하기까지 한 그런 컨디션 가지고 있어요. 엘코온 금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생얼 하나, 생얼이 뭐야, 엘코온 금 요거는 가격 10만 원, 그 다음에 요 철화도 여러분 10만 원이에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로. 야, 정말 금다육이 유행에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금다육이의 고가의 돈을 쓰지 않으신 우리 매니아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이제는 품어볼 수 있는 요 엘코온 금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자랑스럽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엘코온 금. 자, 요거 얼굴 하나도 10만 원, 철화도 10만 원입니다. 다부댁은 어떻게 하고 싶냐? 저는 살짝 금기 풀어진 철화 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훗날을 조금 더 많이 도모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그런데 좀 뭐 철화는 내나 얘나 쟤나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 존중. 자, 엘코온 금 10만 원, 엘코온 금 철화 10만 원 소개해 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가격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아유, 예뻐라. 저는 요 카시오 적금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이렇게 새 부리같이 입장이 앙증맞고 예쁘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직경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요 카시오 적금은 가격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금이 녹금도 있고 황금도 있고 뭐 백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적금, 붉은색으로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시오 적금이라고 한답니다. 연등의 뭐 금버전이다 라고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딱 이야기하신 분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연등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죠. 자, 요 녀석은
제품은 카시오 적금이고요.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와, 얘는 얘 보세요. 너무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진짜로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카시오 적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지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젤 5.5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지금 포트 자체가 5.5 포트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요 지젤은 가격 5,000원. 사실은 저는 지젤하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티아라, 블랙 주얼리 요런 애기들이 약간의 엽성, 입장, 모양이 같은 라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 지젤도 약간의 비틀림과 옆면이 깎인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지젤도 그렇습니다. 5.5 종자 포트의 지젤 가격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지젤 모양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라인이 붉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 뒷면에 서서히 지금 물을 타고 내려오듯이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젤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다. 세상에 밀크로즈 대박. 색감이 어쩜 이렇게 슈크림같이 이렇게 예쁘게 먼노를 정말 물들이려고 애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물들 수가 있어. 이쁘다. 야, 너 애썼다. 고생했다. 야, 너 혹시 동영다육이냐? 이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7.5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싱쿵싱쿵하게 예쁘지 않나요? 밀크로즈. 밀크로즈는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가고 싶다. 저 밀크로즈 하나 키워요. 키우는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무 예쁘네. 야, 너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 세상에. 7.5 풀분의 이 밀크로즈는 여러분 8,000원이에요. 혹시 지난 시즌에 밀크로즈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요번에 들어온 꽃나래 다육이 입구가 된 밀크로즈 품어서 키워보세요. 요 밀크로즈가요, 여러분, 모양도 그렇지만 색감도 약간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얘는 제가 자꾸 농담으로 먼노 닮았다고 하는데 먼노랑은 입장 모양이 살짝 달라요. 얘가 각이 있거든요. 각이 있고요. 약간 비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멕시코 폴덴시스의 그런 색감하고는 완전 다른데 모양새는 살짝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바로 요 밀크로즈입니다. 밀크로즈 7.5 풀분의 유액이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떡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분주하고 있냐? 얘 살까 쟤 살까 고민되네. 고민되는 밀크로즈 지나갑니다. 대박이야. 제가 아모르파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어떻게 아모르파트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아모르파티 요거 10,000원이에요. 대박입니다. 진짜로. 자, 아모르파티 한번 볼까요? 어디야? 야, 너는 얼굴이 이렇게 큰데 목대 애기 하나 좀 달아주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보면은요, 얼굴 하나가 기본인데 밑에서 애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 화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몸이 아니라 입꼬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입꼬지 잘 되더라고요. 요 아모르파티 사이즈도 대단하고 흙이 되게 좋네. 흙이 산마산가 봐요.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직경 10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모르파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뽀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색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우리 큰애기가 등에 이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왔는데 딱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자, 또 물드는 모습이 정말 독특하게 그렇게 드는 게 바로 요 아모르파티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물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모르파티 이런 물듬은 사시사철 이렇게 많이 막 그렇게 쏙 빠지진 않더라고요. 얘는 완전 초록이가 되고 막 이렇게 빨강이가 되고 그런 아가는 아니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좀 더 진하게 좀 더 아니면 흐리게 막 이렇게 물이 들었다 빠졌다 그 정도로 요 녀석이 그렇게 물이 들어주더라고요. 아모르파티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꽃나래 다육에서 제가 요 솜니엄 그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진짜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솜니엄. 자, 솜니엄 이게 10,000원이라고 하니까 뭐야 지젤은 5,000원인데 이렇게 하시는 우리 초보 다육맘님들, 요 솜니엄은 그냥 믿고 10,000원에 구매하셔가지고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 솜니엄을 10,000원에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물론 재배 농가에 진짜 고심이 있죠. 이제 요거를 이제 출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구매자 소비자인 우리 입장
가게에서는 요요석을 요가극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 7.5 풀분의 요 솜니엄 가격은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솜니엄도 명품 다육이에요. 입장 뒷면에 살짝의 이런 힘줄을 가지고 있는 라인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붉은색. 자, 솜니엄과 유사하게 색감이 들어주는 다육이 요 솜니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솜라이징, 솜니엄, 맥라이징 요런 애기들이 요아가랑 비슷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줍니다. 솜니엄 7.5 풀분의 가격은 10,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 꽃날의 다육이에서 토요일 영상 새 다육이 신상 다육이 업로드 1부 영상 소개해 드렸고요. 2부 영상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